Okay, next question, or next topic, the genesis, a guide to starting your music career. Okay,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추천하는 거는 최대한 저렴한 길 갔으면 좋겠어요. 음악 시작할 때 너무 많이 돈 쓰는 것보다 처음으로 저희 추천은 특히 래퍼이면은 믹스테이프부터 만드는 거 제가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믹스테이프 장점이 비트를 안 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추천한 거는 유튜브에서 이런 데에서 찾고 거기 위에서 녹음하고 자기 믹스테이프 만드는 거 제일 저렴한 길 같아. 그래서 믹스테이프 하는 거 추천하고, 그리고 다른 좋은 점이 유튜브에서 비트를 찾으면은 여러 개 비트 있잖아요. 근데 한 프로듀서랑 일하면은 그 프로듀서 스타일 있잖아, 프로듀서마다. 그래서 좀 갇혀있는 느낌이 있을 것 같아. 근데 유튜브에서 이거저거 비트 여러 개 많이 있으니까 이거저거 실험해 볼 수 있고, 도전해서 볼 수 있고, 네 스타일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안 했던 스타일들 도전하고 자기도 이런 스타일 할 수 있다니, 뭐 이런 놀라는 것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믹스테이프부터 추천하고, 더 중요한 거는 자기 버짓이랑 데드라인, 날짜, 발매 날짜, 그 데드라인을 리스펙트해야 돼. 리스펙트 무슨 말인지면은 그날 발표 날 자기 약속하고 이날까지 내가 다 완성시킬 거야. 그날 넘으면 안 돼요. 그렇게 이유는 일단 사람들, 내가 봤던 사람들이 그 데드라인 없이 작업을 하면은 그냥 작업하고 버리고 계속 이렇게 해요. 그래서 결국은 믹스테이프를 완성시키지 않아요. 데드라인 꼭 만들고 자기 생각했던 버짓, 얼만큼 최대한 돈을 쓸 건지 그것도 넘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믹스테이프를 사람들 퍼펙트하게 데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근데 제 추천은 너무 완벽한 것보다 그냥 사진처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 믹스테이프도 뭐 이때부터 이때 제가 만든 노래를 만들고 이거였습니다 하고, 그렇게 막 옛날 사진 보면은 웃기겠지만 근데 그거는 사실 그때였고, 그렇게 창피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 그 순간에서 만들고 그나마 나중에 그냥 더 좋은 거 만들어도 되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퀄리티에 대한 거 너무 집중하지 말고 그냥 최대한 네가 있는 것들, 네가 노하우이랑 네 버짓 따라서, 뭐 예를 들면 뭐 1년 내가 믹스테이프를 만들 거야, 녹음할 거야. 그 1년 안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그 1년 끝나고 더 이상 녹음하지 마. 녹음하지 말고 그때부터 뭐 믹스 마스터하고, 그것도 데드라인 있어야 돼요. 그것도 끝나고 이제 커버 하고 발매, 그리고 나서 프로모션 홍보도 해야 되잖아요. 홍보도 그런 경험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냐면 그것도 다른 자기에 대한 실력이라서 그것도 경험 있으면은 나중에 도움이 되니까 그 홍보를 자기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홍보가 좀 더 똑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그냥 홍보가 링크만 복사하고 그냥 어떤 유명한 사람 DM으로 보내고
그거는 안 돼요. 그거는 되게 썰렁한 홍보예요. 그거 안 될 거예요. 그래서 use your brain and be more creative. 더 신선한 홍보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어떻게 사람들 내 믹스테이프 듣기 만들 수 있냐. 그것도 경험 겪어봐 주세요. 처음부터 분명히 대중들까지 믹스테이프를 다 들려줄 수 없어요. 누구든지 나도 지금 유명하지만 내 믹스테이프 내일 내면은 다들 못 들려요. 너의 주변 가족들이나 네 친한 친구들한테 다 들려주고 어떤 곡들 제일 좋아하냐 그리고 왜 하고 잘 몰라 그냥 꼭 그 이유 찾아내야 돼. 왜 좋아했는지 그래서 계속 물어봐. 그 이유 네가 발견할 때까지 왜 그 곡을 좋아하니? 그리고 어떤 곡 제일 안 좋았어? 어떤 곡 제일 별로였어? 똑같이 마찬가지 이 곡을 왜 안 좋아하는지 물어봐야 돼. Okay, so that's about how to start your career in the music business. 아까 말씀대로 budget 얼만큼 돈 쓸 건지 미리 생각하고 넘지 마세요. 절대 넘지 마시고 Deadline 만들고 그것도 절대 넘지 마세요. 오케이? 그것들 지켰으면 좋겠고 제일 처음부터 저렴한 길 가서 믹스테이프를 만들고 이런 식 만들었으면 좋겠어요.